그죠? 이거 솔직히 할만하잖아요?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단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저번에 복근 챌린지를 했잖아요. 복근 챌린지 댓글에 또 다양한 챌린지 요청을 주셔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식단에 대해서 챌린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미래 식사 얘기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 식사 얘기 챌린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먹을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먹을 것에 대한 식사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제일 구하기 쉬운 거 배가 고프면 그때 닥쳐서 배달을 밀고 그때 땡기는 걸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일 새끼를 어떤 음식을 먹을지 탄단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게 최소한 오늘 장을 봐놓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놓기 위해서 이 미래 식사 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식사 일기를 쓰는 게 얼마나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한번 5일 동안 써보고 삼시세끼를 먹어보면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미래 식사 일기 써보러 갈까요? 자, 냉장고를 열어볼게요. 사과, 버섯, 짜장 치킨, 계란, 소고기, 배추, 떡볶이, 그리고 과자 타는 토마토 소스, 소금 초코볼, 그리고 보틀리랑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먹고 있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호 핫소스, 여기는 하이드 피자, 스테이크 소스, 카카오 믹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내일 식단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냉장고에 계란이 있었고 아침에 계란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로는 안 돼요. 두 알이랑 바나나 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약간 배가 고프다 하면은 프로틴 초코를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은 재택을 하고 있긴 한데 1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요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하기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저는 또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서 남겨놨던 치킨 6조각을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배추랑 일단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침이랑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되게 맛있게 먹고 싶은데 체크 스테이크가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유기농 토마토 소스가 있어서 밥 반 공기랑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간식에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간식은 봉쉘 한 개. 그리고 물. 생수를 한 병 2리터잖아요. 한 통을 그날 하루에 다 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해서 적어봤고 내일 이대로 잘 실행을 해보고 얼마나 실행을 할 수 있을지 양 조절은 잘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어제 계획한 대로 아침을 좀 차려봤어요. 짠! 바나나랑 계란 두 알, 그 다음에 소스 이렇게 했고 프로틴 초코볼은 이걸 일단 먹어보고 먹을지 말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비주얼과 데자뷰지만 점심입니다. 점심은 어제 써놨던 대로 치킨, 그 다음에 대신 쌈배추를 같이 준비했어요. 배추 먹어볼게요. 이제 저녁을 먹어볼 건데 어제 원래 계획 세웠던 대로라면 소고기에다가 유기농 토마토 소스랑 밥을 먹을 계획이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해서 요리를 하기도 조금 귀찮고 해서 달달함이 가득한 시리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프로틴 초코볼이랑 초코 시리얼이랑 견과류, 카카오 닙스 이렇게 해서 완전 초코초코하게 만들어봤고 우유는 오틀리로 한 통씩 사다 놓고 먹는데 아몬드 브리즈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자기 전에 오늘 이제 먹은 것들 훑어보고 미래 식단 일기를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은 프로틴 초코볼은 안 먹었어요. 계란 두 알이랑 바나나 하나를 먹어도 충분하기도 했고 또 조금 바쁘기도 했었어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배추를 조금 더 먹었고 간식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오늘은 해먹고 싶지 않기도 하고 해가지고 건강한 친구입니다. 유기농 초코 시리얼 그리고 오틀리. 물은 오늘 1.5리터 정도 먹었습니다. 영양제는 자기 전에 챙겨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80% 정도 완수를 했습니다. 이제 하루를 해봤으니까 오늘 하루를 바탕으로 그래도 조금 100%를 채울 수 있는 저만의 룰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침을 좀 늦어져갖고 10시 반 이쯤에 먹었어요. 그랬더니 점심을 먹긴 했지만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아침 점심이.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로 저녁을 굶어버리게 되면 분명히 10시나 11시 이쯤에 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운 규칙은 미래 식단 일기에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을 쓰면 내가 어떤 시간을 먹었고 아 이렇게 했을 땐 오히려 많이 먹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식사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아침은 9시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시간을 지켜서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중간에 입이 많이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간식들을 여러 군으로 조금 포진을 해놓으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몽쉘. 몽쉘 하나 먹는다고 큰일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괜찮고 가끔 씹는 맛이 생각날 때가 있으니까 단호박, 프로틴 초코볼, 그리고 과일. 그 애플망고 냉동으로 돼 있는 거 한 만 원이면 500g짜리 사거든요. 물론 이것도 싼 가격은 아닌데 한번 사놓고 나면 사실 되게 오래 먹기 때문에 되게 충족이 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커피 두 잔 마실 때 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냉동망고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먹고 싶은 거. 저녁은 제가 요즘에 잠을 너무 늦게 자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잠을 조금이라도 자기 위해서 속이 조금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위주로 좀 챙겨 먹는 규칙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탄수화물도 먹긴 하겠죠. 탄수화물 먹는데 아침이나 점심에 비해서는 조금 조절을 해보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규칙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를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보완해야 될 점이네 라고 나만의 규칙을 좀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규칙을 바탕으로 내일의 식단을 써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출근하는 날은 다 같이 조금 먹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애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침은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숙란 두 알 바나나 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커피를 사 먹을 거예요. 저는 얼주가입니다. 그리고 점심 자유 대신에 양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밥을 3분의 2공기나 2분의 1공기만 먹는 식으로. 그리고 간식은 확실히 회사에 있을 때는 프로틴 초코볼 같은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요. 저녁은 오늘 원래 계획했었던 그 체크 스테이크를 토마토 소스에 찹 스테이크처럼 해서 먹어볼게요. 밥을 2분의 1공기만 먹는다. 그리고 배추. 오케이. 내일도 물 열심히 먹을게요. 자기 전에 영양제. 한번 둘레를 재보려고 해요. 배꼽 라인 기준으로 둘레가 지금 보이나요? 78. 지중해 식단에서 이제 뭐 먹어도 되는 그런 유에서 이제 올리브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전체적인 영양 구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잘 먹는다. 여러분, 여기 바닷가입니다. 사실은 경강판이고 우연히 자리가 얻어 걸렸어요. 어제 식당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밥을 덜어내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만큼만 먹도록 할게요. 이제 화요일이 끝났는데 오늘은 사실 출근을 해서 야근을 하는 바람에 식단을 조금 많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촬영도 있었고 아침에는 사실 건강한 식단으로 그래도 챙겨 먹긴 했는데 미래의 식단 일기대로는 못 먹었다. 10시 정도로 먹어서 점심 포만감에 영향을 주질 않았다. 점심에는 자유식을 지켰고 단 탄수화물 양 조절이라고 썼었는데 이 부분을 밥 2분의 1공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오늘 조금 바쁘고 그래서 아예 먹질 않았고 저녁에는 만들어 먹는 대신에 야근으로 외식을 하게 됐고 저녁에도 그래서 밥의 양 조절을 했고 그 돈가스 자체도 양을 좀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나름 조절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을 오늘 조금 못 먹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영양제는 지금 자기 전에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3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뭘 먹으면 좋을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지키지 못했던 아침을 그대로 먹고 싶거든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릭 요거트 100g에 견과류. 점심은 내일은 재택이기 때문에 제가 조절을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소고기, 곤약볶음밥이랑 훈제굴 한 캔을 넣어서 훈제굴이 칼슘도 많고 단백질군이기도 해서 이렇게 볶음밥에 넣어서 자주 먹고는 해요. 그리고 배추가 다 못 먹은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배추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단호 핫소스를 찹찹 이렇게 살짝씩 올려서 먹으면 그리고 간식은 프로틴 초코볼이랑 몽쉘. 몽쉘 참 좋아하죠? 그리고 저녁은 지금 계속 못해먹고 있었던 소고기 그걸로 리조또를 내일 해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표고버섯까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내일도 2리터에 도전을 해보고 자기 전에 또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미래식단 일기 끝! 지금 재택인데 일을 하면서 아침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린 요거트랑 계란 두 알. 점심시간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 핫도그에 고다치즈를 올리고 전자레인지 녹인 다음에 단호한 소스랑 유기농 케첩 뿌려주고 삶은 달걀 아침에 안 먹어서 이 두 알을 같이 점심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가지고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제 하지? 짠! 여기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붓고 밥만 넣으면 끝이에요, 리조또.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비주얼. 파마산 치즈까지 뿌려줄게요. Let it go, let it go. 음이 다 틀린 것 같다. 저 음치 아닌데. Let it go. 이상한데? 저녁 드디어 완성. 그리고 요즘에 봄동이 진짜 달거든요. 봄동이랑 배추 먹어볼게요. 마지막 쌈. 머리가 엄청 크네. 오늘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아침은 안숙난 두 알을 빼고 다 잘 먹었습니다. 점심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볶음밥을 해먹는 대신에 닭가슴살 핫도그, 아침에 남겼던 계란 두 알을 먹었어요. 저녁은 그대로 먹었습니다. 여기에 몸뚱이랑 배추랑 한 15장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물은 오늘 1리터 정도 먹었습니다. 영양제까지 클리어했습니다. 물이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진짜 건강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의 총평 90점 주겠습니다. 아침 뭐 먹으면 좋을까? 계란 후라이 두 개. 제가 요즘에 그 핫소스에 케찹을 섞어 먹는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모든 거를 그거를 좀 많이 찍어 먹긴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초콜릿 좀 먹고 싶기 때문에 프로틴 초코바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그린 요거트 살짝 땡길 것 같은데 또. 그린 요거트 조금만 먹을게요, 그럼. 점심은 오늘 못 먹었던 거 오늘 볶음밥. 저녁을 내일 뭐 먹지? 장을 볼 때가 돼가지고 내일은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도 너무 먹고 싶고 과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쌀국수 먹어요. 이거를 저녁으로 하고 점심에 쌀국수 전에 고나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식이 먹고 싶다면 내일은 초코송이 과자 먹을래요. 저는 이렇게 그냥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한 봉지? 그 정도는 그냥 먹어도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자는 먹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오늘의 아침 계란 어제랑 똑같은 점 됐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약간 외식이 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게 오늘 저녁이에요. 그래서 원래 볶음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엽떡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 건강한 초밥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떡도 물론 시키면은 소분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다음에 조금씩 양을 조절해서 먹기는 하지만 오늘은 초밥을 저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녁. 아침 100% 완료. 점심. 오늘 점심을 거르고 싶을 정도로 졸렸어요. 그래서 점심을 포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간식 안 먹다가 어제 계획 세웠던 대로 초코송이 한 봉지 먹었고 그다음에 저녁으로 연어초밥 먹었죠. 그래도 배달을 시키긴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연어초밥을 선택을 했으니까 너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물을 1.5리터 먹었어요. 영양제까지 오늘은 저한테 8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미래식단 얘기입니다. 내일은 현미 닭가슴살 핫도그가 먹고 싶어요, 아침에.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못 먹었던 볶음밥. 소고기, 곤약밥, 흰대굴 한 캔, 배추. 저녁은 쌀국수, 곤약만두.
간식 몽쉘. 마지막 미래식단 일기까지 완벽히 썼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화이팅! 요즘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당일 배송도 많고 새벽 배송도 많으니까 좀 편하게 장을 보는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체리. 지금 이렇게 양 작은 거 같지? 이게 400g이라고? 양이 좀 작지만 저는 베리류의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 요즘 봄동에 꽂혀있기는 한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봄동이.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어떻게든 활용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없으면 또 섭섭한 바나나, 그리고 가끔 먹고 싶은 과자. 오늘 아침은 핫도그. 오늘 점심이랑 저녁을 좀 바꿔서 먹어볼게요. 뚜루룽. 근데 저녁에 또 마음이 바뀌면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 식단 얘기를 세운 그 기준선 안에서 잘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재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지 싶은데, 움직여야 배가 고프다고. 활동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프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 쌀국수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만두만 먹고 제 배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배고픔 또 뭐 먹으면 되니까. 자, 아, 오늘 점심에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도록 할게요. 몽쉘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변명은 아니고 당당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볶음밥을 표고버섯을 넣고 볶아준 다음에 훈제군. 볶음밥, 그리고 봄동이랑 배추 이만큼. 다 못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먹는 데까지 먹어보고 마지막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해보도록 할게요. 조이지 않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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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게 조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오해했는데? 미래식단 일기 이거 솔직히 할만하지 않아요? 미래식단 일기 할만한 것 같은데? 둘레는 줄었다는 거. 와우. 이렇게 해서 5일 동안의 미래식단 일기를 작성을 해보고 그거대로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총평을 내리자면, 첫 번째로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코로나로 인해 집에 조금 장시간 머무르게 되신 분들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러질 않다 보니까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을까? 이러다가 배달앱을 자연스럽게 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집에 솔직히 과자 뭐 이런 거 이것저것 구비를 해놓다 보니 자꾸 수시로 막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간 마구잡이식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즌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미리 양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썼거든요. 뭐 뭐는 몇 그램, 뭐는 몇 칼로리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식단에 대한 강박이 심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았고 대략적인 양을 적어놓다 보니까 내 식사량의 범위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량 조절은 무조건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 미래 식단 일기를 좀 써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얼마를 줄여야겠는지 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식사량이 이 정도고 내가 이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네? 그걸 딱 인지를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식사량을 줄이는 건 요만큼 줄이면 되겠구나를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일기를 처음 써보고 혹은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 처음 해봐 이런 분들한테 되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식단 일기와 실제로 먹었던 식사 일기와의 간극에 대한 포만감. 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내 생활 패턴에서는 되게 무리가 있어 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잖아요. 저는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식단 계획을 짤 때 과자를 넣어뒀어요, 간식에. 우린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을 해서 미래 식단 계획을 짤 때 간식도 추가하고 제가 먹고 싶은 식단 위주로 최대한 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넣으면 좋고 식이섬유는 어떻게 더 추가하면 좋을까 이런 원칙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넣었더니 전혀 스트레스가 없고 충분히 잘 지켜졌어요. 그리고 내가 막 바깥에만 있는데 집에 있는 환경으로의 세팅을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되게 스트레스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법이니까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좀 바짝 식단 조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그거대로 먹으려고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클린하게 먹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끼니도 물론 있었지만 왜냐면 저 과자도 먹고 배달 음식도 먹고 치킨도 한번 먹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여긴 또 더 쪼였나 아니면 재는 위치가 다른 거 아니야 하실까봐 배꼽선 기준으로 제가 둘레를 똑같이 쟀고 3.5cm 정도 가량이 줄었어요. 제가 정말 5일 동안 매끼니 간식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몸소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했는데 미래 식단 일기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끝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